왜? 너는 안 배우고도 어떻게 이게 잘하고. 그 내가 미국에서 박사 따고 석사 따고 말이야. 그 유명한 교수한테 배운 거. 그거보다가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그 난 그래요. 성령이 다 가르쳐. 성령이 다 가르쳐. 내가 이 예비 동작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이 말을 예고편에 잘 보세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뭔 세례? 성령 세례. 세례란 말은 원래 영어로 바프티스마라는 말이에요. 바프티스마라. 헬라어도 똑같아요. 뱁티조라고 돼 있어요. 뱁티조. 이 세례란 말은 원래 원어에 원래 원어에 바프티스마예요. 바프티스. 바프티스. 바프티스마인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 첫째, 이게 언어상에서 첫째는 뭐냐? 잠기다는 뜻이야. 뭐다며? 그 옆에 물자를 붙이면 뭔 세례? 물에 잠기다는 뜻이지. 이 옆에 성령자를 붙이면 뭔 세례? 성령 속에 풍덩 빠진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연합이란 연합. 그래서 연합. 로마서 6장에 써 있어.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이야, 연합. 연합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한다. 연합.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 깊은 걸 하나 가르쳐줄 테니까 가르쳐줄까 말까? 진짜? 가르쳐줄 테니 한탕 내려. 한탕 내려 가르쳐줘. 내일 나한테 점심 한 개 사줄래? 했으니 내가 배가 천 개가 먹을 수도 없으니 내가 이 예수 한국 복음 토비를 위하여 이따가 헌금할 때 밥 한 개 먹는 값을 헌금이라도 해주면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토비를 한다 이거. 그럼 내가 발표할게.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박사 따도 모르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는 이단이죠. 성경에 없는 것인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연결되어 보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죠? 성경을 통속적으로 다 읽다 보면 아 이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것처럼. 자,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인간은 태어나서 먼저 죄의 세례를 먼저 받은 거야. 무슨 죄? 죄의 세례. 그래서 죄와 연합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세례. 이런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죄의 세례. 이 죄의 세례는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요. 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는 연합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죄가 그냥 저요. 내가 죄를 진다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 죄예요. 말이 다 죄예요. 행동이 다 죄예요. 죄와 연합이 돼서 그냥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야. 죄의 덩어리. 뭐라고요? 왜? 죄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치 않은 곳으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안 끌려가? 로마서 7장이에요. 그죠? 다음 읽어봐요. 로마서 7장 읽어봐요. 자, 보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보면 이미 죄를 져졌어. 읽어보시면 자, 17절부터 읽어보시면 7장 17절이요. 로마서 거하는 주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의 세력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인생 마지막까지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죽여서 지옥불에다가 닥쳐놓고 그놈이 뭐라냐? 깔깔놈아 하하하하 성공했다 성공했어. 내 여성들은 지옥까지 처박는 게 내 사명인데
이렇게 깔깔 웃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그냥 그동안 죄 지은 걸 회개한 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또 죄를 지게 하는 힘, 그 영을 쫓아내야 돼. 이 쫓아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뭐냐? 성령 세례가 와야 돼. 그 사람은 죄의 세례 가운데 있을 것이냐? 성령 세례 가운데 있을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받으려면 받고 말하면 말하라. 내가 이만큼 자세하게 가르쳐줬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죄를 지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부터 나를 꺼낼 사람은요 보혜사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나쁜 버릇 한두 가지를 고친다고요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릇 한두 개 고친다고 여러분 막 때리고 말이야 애들 교육하지 그 헛방이요. 그 속에 있는 영을 바꿔야 돼요. 영을. 뭘 바꿔야 돼요? 영을 바꿔야 해결이 된다고. 걔도요 죄를 지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도 안 돼요. 여러분 남편요 딴 여자 바람 피지 말고 아무리 찬소리해도 안 돼요. 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세요? 끌려가는데 가다 보면 이미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안 돼. 아무리 노름하지 말라고 손가락을 잘라도 해 안 해? 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글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이길 사람은 우주 가운데 한 명도 없어.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실래요? 세게 받을래? 그래서 나는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인간은요 난 인간 취급을 안 해. 어차피 죄한테 끌려다녀서 지 맘대로 할 텐데 내가 가르친다고 되겠어. 교훈한다고 되겠어. 백날 해봤자 헛방이요. 눈 보면 벌써 알아버려요. 영이 바뀐 사람은 눈에서 벌써 표시가 돼. 눈을 딱 보면 저 속에 영이 나갔다.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 아니면 옛날 영이 그대로 주장한다. 눈 보면 딱 알아. 눈 떠봐, 눈 떠봐. 아, 또 선한 눈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야. 아, 진짜 눈을 난리야. 그런 거 없어. 성령세례 받으면 눈빛이 다 자비로워져요. 받으실래요? 세게 받을래요?